씁쓸한 맛, 초콜릿처럼 묵직한 느낌, 꽃과 과일 같은 향, 두드러지는 산미. 이 모든 요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알면 알수록 맛있는 커피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로스팅입니다. 커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그윽한 향과 씁쓸한 맛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두라고 부르는 커피콩에서는 그런 향과 맛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심지어 그라인더에 쉽게 갈리지도 않을 정도로 단단하기까지 합니다. 이 생두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로스팅인데요. 흔히 커피를 볶는다고 표현하죠. 커피를 어떻게 로스팅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향과 맛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태우는 거 아니냐고요? 20세기 초 프랑스에는 루이스 카밀 메일러드라는 의사 겸 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관심이 많아서 세뇌 단백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34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메일러드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실험을 하던 중 독특한 발견을 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당을 같이 넣고 고온에서 반응시키자 용액이 갈색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메일러드는 이 사실을 3쪽짜리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군의관으로 참전해야 했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평범한 의대 교수로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기 중반, 그의 이름은 뜬금없이 식품업계에서 다시 조명받습니다. 메일러드가 연구했던 고온에서 아미노산과 당이 반응하며 갈색으로 색이 변하는 현상에 대해 한 화학자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냈기 때문이죠. 아미노산, 당 분자, 고온, 반응.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우신가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커피콩이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루이스 카밀 메일러드.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루이 까미유 마이야르. 그렇습니다. 바로 요즘 음식 좀 하신다는 분들은 다 안다는 바로 그 마이야르 반응 이야기예요. 누룽지의 노릇노릇한 색깔, 잘 익은 빵의 바삭바삭한 크러스트, 갈색이 돌도록 잘 구운 스테이크의 겉면, 모두 단백질과 당이 고온에서 반응해 일어난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커피의 갈색 역시 탄 게 아니라 정교한 화학 반응의 결과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태우고 빵을 태우고 누룽지를 태워버리듯 커피 로스팅도 잘못하면 마이야르 반응 혹은 카라멜 반응이 아니라 그냥 커피콩이 타버리는 참사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커피 로스팅의 전문가 로스터가 있습니다. 네, 저는 노아스 로스팅에서 생산팀에서 커피를 로스팅하고 있는 이상헌 팀장입니다. 로스터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그 커피를 맛있게 볶아주고 어떤 커피로 어떤 향미를 내서 어떻게 블렌딩을 해서 조금 더 손님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커피를 잘 느끼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볶는다는 작업은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구운다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집에서 굽는 거랑 셰프가 구워주는 거라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워주느냐, 어떤 도구를 쓰느냐, 어떤 화력으로 굽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커피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볶았을 때는 정말 소량으로 좀 작은 기계로 볶기 때문에 향미가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전문가 볶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기계로 조금 더 커피 향을 살릴 수 있는 기계를 볶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의 고향인 에티오피아에서는 로스터가 커피를 로스팅하고 내리는 모든 과정을 분나 마프라트, 즉 커피 세레모니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나 마프라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바로 숯불입니다. 숯불 위에 커피를 로스팅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스 로스팅의 마스코트, 운영관리부 팀장을 맡고 있는 바리스타 윤윤기라고 합니다. 전통 방식에 가까운 그런 숯불 직화식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생두 본연의 향을 극대화시켜줘서 생두의 캐릭터를 잘 발현시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원 적외선의 파장이 생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커피의 풍미가 더욱 극대화되고 생두를 로스팅을 정말 잘 하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라이징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카라멜의 단맛이라든지
혹은 구운 소고기, 그리고 구운 빵 같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게 느낄 수 있는 향미들이 잘 발현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취향에 따라 로스팅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로스팅을 구분하는 8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로스팅의 8단계는 뭐 로스팅 포인트 혹은 디그리의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크게 보면 라이트 로스팅, 그 다음 시나몬, 그 다음 미디움, 하이, 시티, 푸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팅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단계 약배전 같은 경우는 커피의 이제 신맛, 산미들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향기에서는 플로럴한 혹은 그런 과일 같은 향미들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8단계로 갈수록 커피의 고소한 맛과 쓴맛이 극대화되어서 고객분들이 대중성 있게 즐길 수 있는 커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출근길에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한 잔,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면 오늘부터는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한 번쯤 직접 커피를 먹는 카페를 찾아 시작해봐도 좋겠습니다.